막바지 피서철에 제주 지역 항포구에서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지난 휴일 하루에만 도내 항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던 남성 두 명이 사지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고민주 기자입니다.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항포군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제주시 신촌포구.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은 물놀이객들이 보입니다. 포구 위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한 명씩 바다로 뛰어듭니다. 다이빙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뛸 수 있고 이제 그런 재미 때문에 다이빙 딱 떴을 때 그 뭔가 그 뛰는 재미. 하지만 이곳은 수영 금지 구역입니다. 다이빙 현장 옆에는 수영 금지와 경고 안내판이 걸려져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. 인근의 또 다른 포구. 물놀이객들로 붐비는 이곳엔 순환사고를 대비해 안전요원까지 배치됐습니다. 하지만 지난 휴일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바다로 다이빙하다 다리에 일시적인 마비 증상을 보여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1.5m 수심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궤도를 했는데 오시자마자 뛰어들어가셨어요. 같은 날 2호 해수욕장 인근 포구에서도 다이빙하던 20대 남성이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최근 3년간 제주 지역 물놀이 사고의 30% 가까이가 항포구에서 발생했습니다. 항포구가 그 위험한 이유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많은 선박들이 입출항하기 때문에 물놀이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장소입니다. 특히 항포구에서의 다이빙 사고는 자칫 사지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. 그래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경추 손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. 경추 손상은 사지 마비를 이어져요. 사지 마비를 이어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호흡 마비까지 오니까. 해경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항포구보다 지정 해수욕장을 이용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.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.